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청나라의 10번째 황제인 동치제와 11번째 황제인 광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번째 황제인 동치제는 중국의 유명한 악녀 서태후의 친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황제인 광서제는 서태후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이두 명의 어린 아들과 조카, 즉위가 5살, 둘다 5살에 즉위를 했으니까 이들을 10년, 20년 장기간 섭정을 하면서 서태후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허수아비 황제들이 바로 동치제와 광서제가 되겠습니다. 청나라의 10번째 황제인 동치제는 1856년부터 1875년까지 19살에 일찍 죽게 되겠습니다. 제위는 1861년부터 1874년까지 5살에 즉위를 해서 15년간 통치를 하지만 대부분 엄마인 서태후가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 1861년부터 1874년까지 요 기간이 이제 바로 조선에서는 정조대왕께서 통치를 했던 기간이 되겠죠. 아버지는 청나라의 아홉 번째 황제인 한풍제가 되겠죠. 한풍제도 31살에 일찍 죽죠.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은 사촌 동생인 청나라의 11대 황제인 광서제가 되겠습니다. 냉정하고 엄격한 친모인, 진짜 저 친엄마인 서태후보다도 착하고 성실한 의붓 엄마 동태후하고 더 친하게 되는데 친엄마한테 정을 못 느끼는 거죠. 친엄마가 너무나 냉정하기 때문에 서태후가 그다음에 이제 권력욕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그 동치제가 19살에 어린 나이로 죽었을 때 발표되기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이제 천연두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니까 매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독에 걸려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9살에 죽었는데 어떻든 엄마와의 정이 없이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사창가를 마구 드나들다가 결국에는 매독 성병에 걸려서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피부와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이 붉은 반점을 잘라내면은 악취, 아주 더러운 냄새와 붉은 종기가 생긴 걸로 봐서는 매독 성병 때문에 죽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치제는 1861년에 5살에 왕이 되었을 때 5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숙부인 궁친왕이 섭정을 했고 3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1863년부터는 7살 때부터는 그 의붓 엄마인 동태후가 또한 7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870년에 14살이 되었을 때는 친엄마인 서태후가 섭정을 4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서태후의 엄격한 훈육과 감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들인 동치제는 사창가를 들락날락거리다가 매독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서태후의 압력으로 사촌 동생인 재첨 광서제에게 황위를 물려주게 되겠습니다. 청나라의 11대 황제인 광서제는 1871년부터 1908년까지 37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위는 1875년부터 1908년까지 4살에 즉위를 해서 이모인 서태후가 이 광서제를 황제로 밀어주죠. 뭐 광서제가 이뻐서 밀어준 게 아니라 나이 어린 4살짜리를 왕으로 옹립을 해놓고 자기가 뒤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익의 근거를 한 추천이 되겠습니다. 서태후는 14년 동안이나 이 조카를 섭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18살 때이그 광서제가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제 그 섭정을 받다가 18살 한참 이제 사춘기를 지난 나이에 섭정을 하면서 친정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왕으로서의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추진하죠. 그래서 무술변법 뭐 이런 거 깡유회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을 추진하지만은 이 서태후의 반대로 인해서 모든 게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1875년에 4살 때 친모인 동태후가 즉위를 했을 때 진짜 자기의 이제 친엄마인 동태후가 6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되겠고 1881년에 10살이 되었을 때는 이모인 서태후가
18년 동안이나 섭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27살 때 친정을 18살부터 친정을 했지만은 거의 한 10년이 지난 이 27살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서태후에 의해서 유폐가 되죠. 그래서 황제는 황제지만은 궁궐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갇힌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독살당한 걸로 추정되는 사망을 하게 된 것이 불행한 운명의 광서제가 되겠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 27살 때부터 궁에 갇혀가지고 10년 동안 갇혀서 꼼짝도 못 하다가 37살 젊은 나이에 서태후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 아주 불행한 불쌍한 인생이 바로 광서제가 되겠습니다. 이 광서제는 1889년에 18살부터 이제 친정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근대화를 시도를 해서 깡유웨이와 양치차오 이런 지식인들과 함께 무술 개혁을 시도를 하고 신진 엘리트 뭐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보수파의 그리고 기득권인 서태후, 리홍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95년에 24살이 되었을 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자 타이완이 일본의 강제 복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나라의 국력이 눈에 띄게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27살 때 무술변법을 시도를 하다가 서태후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가 되고 이후 10년 동안 허수아비 임금으로 살다가 화병으로 사망한 것이 광서제가 되겠습니다. 1898년에 27살 때 무술변법을 실시하지만은 군사력을 가진 경밀 친왕 혁광과 결탁한 서태후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이그 광서제의 실권을 모두 빼앗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궁중에 10년 동안 유폐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1900년에 29살이 되었을 때, 그 전해에 발생된 의화단의 난, 의화단의 난이라는 거는 서구 열강에 반대를 하는 의화단이라는 종교 집단이 구태타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뒤에서 서태후가 뒤에서 이제 사주를 한 거죠. 지원을 한 거죠. 이 난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유럽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그 의화단의 난을 진압을 하고 북경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조정의 수도인 북경을 점령을 하니까 서태후와 광서제는 장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1908년에 37살 때 11월 14일 날이 광서제가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체에서 비소가 다량 검출이 된 걸로 봐서는 서태후가 시켜서 독살된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이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인 11월 15일 날 드디어 서태후도 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